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운동하시기 전에 우리가 전신을 먼저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도 함께 해보실게요. 자,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두 다리를 어깨보다 조금 넓게 해주신 다음에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. 양손은 깍지를 펴서 천장 쪽으로 쭉 뻗어주실 거고요. 기지개 펴듯이 그대로 상체로 크게 원을 그려서 손바닿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내려가셨다가 반대 방향으로 올라와 주세요. 그래서 옆구리, 뒷구리, 허벅지 전부 다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게 쭉쭉 늘려서 돌아와 주세요. 네, 팔을 풀어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. 시원하세요? 네, 네. 좋습니다. 그럼 다음 운동 함께 해볼게요. 자, 양팔을 폭에서 위아래로 해주신 다음 가슴보다 조금 낮게 위치해 주실 거고요.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해주실 거예요. 무릎을 팔꿈치에 터치를 하실 건데 상체가 너무 숙여지거나 팔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무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, 그 다음 반대쪽 둘, 좌우 번갈아서 10번에서 20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오늘 운동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네,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. 간단한 동작 같은데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아니,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